진짜 사과지, 그지? 아, 사과 예쁘다. 너, 너 냄새 맡으면 단내가 나지? 아, 그래요? 어, 그러네. 단내가 나. 응? 단내 나네. 아버지, 뭐 장갑 같은 건 안 주세요? 아니, 이거 농약도 안 준다, 경우. 아, 맨손을 딸? 딸 때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없어. 아니, 이게 이렇게 송충이 같은 게 손에 쏠까봐. 아이, 쏘면 때 좀. 아, 그래? 참, 나. 아, 나 얘. 예. 아니, 세상에. 야, 이거 저 상자 두 개 가져와. 꼭지 있게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 우린 전단을 무식하게 따도 돼, 이렇게. 아하. 우리 6시 내고 그냥 집으로 온 거지.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런 데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 아, 맛있네요. 이런 표현을 해야지. 근데 아버님.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표현하기 전에, 아이고, 감탄이 절로 나와.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거야. 아이고, 지금 다 보면 겁나는 거, 아이고. 진짜 맛있어. 야, 요거 이쁘다, 야. 뭐? 요거. 이거? 어. 그리고 재영아, 너 이거 먹어봐. 이거 새가 쪼아 먹었잖아. 쪼아 먹은 거는. 어, 새 먹은 게 더 달아. 당도가 높대. 아, 이 새들이 어떻게 알지, 그거를? 벌 파먹은 게 더 달고. 왜 먹다 말았지? 맛 없어서 먹다 만 거 아니야? 이게 약간 빨개야지 이게 먹음직스러운데. 야, 말만 하지 말고 말 따라고. 무슨 말이 많아, 일을 하는데. 아, 나 사과 처음 따봐. 어? 사과 처음 따봐. 그러니까 너 농촌 체험하는데 넌 돈 내야 돼. 진짜 이런 거는 공중에서도 못 하는 거. 낮은 데도 있는데 꼭 뭘 이렇게 높은 데 거 따려고 그래. 낮은 데 아니, 따라. 아버님이 높은 데 따시기 힘들까 봐. 그럼. 어? 머리 좋은 사람이 달러. 딱 봐도 머리 좋게 생겼죠? 어, 그럼. 너는요? 아니, 머리 나쁜 사람 먹는 것만 좋아하지. 이게 어르신들이 이 생활의 지혜가 있어서 정확하거든. 그런데 열대야가 생기잖아요. 예. 아, 벌 있어, 벌. 야, 야, 벌. 뒤에 가만히 있어. 뻑뻑. 없잖아, 씨. 뻑뻑. 우리 옛날에 벌 있으면 뻑뻑 그러면 벌이 도망간다고. 아. 형님 하나 땄어요? 아, 나 이거 하나 땄잖아. 여기 땀 먹고. 아, 나는 이게 재밌어 지금. 그래서 찬종이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많이 따고 있는 거야. 그래. 너 참 똑똑한 사람이라 뭔가 생각이 다르구나. 저 재영아, 저 뒤에. 됐어. 아우, 많이 땄다. 가자. 이게 편집해가지고 내가 이거 딴 걸로 해가지고. 알았지? 어우, 많이 땄어. 아, 참. 저... 편집해가지고 이거 내가 딴 걸로 이만큼 딴 거고 재영이 저만큼 딴 거고. 아니 왜 같이 다녀요?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측은지심?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정교육을 배워서 항상 좀 뭐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느낌? 알잖아, 그 느낌. 재웅이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쟤한테 많이 따게끔 즐거움을 주는 거야. 쟤 아까 얘기했잖아, 나 이거 따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생전 안 해봤던 애들이 이런 거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 갈게요, 진짜. 아, 그럴까요, 아버님? 그래, 하나 깎아봐. 네, 시원하게 좀 하나 깎아볼까요? 찬종아, 좀 깎아봐. 모르죠? 모르죠, 한잔 할게요. 아니, 이럴 때 한잔 해야지, 뭐. 아니, 술도 못 먹는 애가 자꾸 술 타령이야. 아니, 맛을 몰라. 아, 맛을? 아. 그러면 네가 배 좀 하나, 그러면... 찬종아, 배 하나 갖고 와봐. 아, 배 갖고 와서 깎을 수 있어. 그래, 깎으라고. 모르죠, 아버님 준비하실 동안. 너 옆에 가만히 있어. 알았어, 알았어. 따라 들어와. 따라 들어와. 어? 안 돼. 따로 들어와야지. 쟤는 나 혼자 가 들어가면 쟤는 분명히 가. 아, 좀 그 시원한 걸로 갈까? 시원한 걸로. 들어가. 누구셔? 네? 아니, 얘가 다 들려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어?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래서 첫 번에는 일도 할 줄은 모르고 알았지. 내쫓아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일 뿐이죠, 아버님. 안 쫓기지 않았다. 아이고, 진짜 뭐 사과도 달다고? 그죠.
이래는 대가요 여기. 아우 아우 이 향을 내 맡아. 코로 속눈 속눈 심은 향이 나. 얼음 불이야. 아니. 맛있냐? 단맛이 한 90%에 약간 새콤한 맛. 사과 향이 그대로 확 올라오네. 아, 우리 이제 전에서 빼자. 단원일기 쪽으로 얘는 보내자. 채널을 만들어서 먹는 이 리액션이 너무 좋네. 아니 리액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너무 다니까 이게. 이게 자연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따도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얘가 너무 촬영을 안 해. 그냥 우리 꼭 나가 보는 거. 이제 뭐 과일도 먹고 다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일을 해야지. 아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인간 본능이란 말이에요. 네. 뭐 할까요, 아버님? 자라 얘기하는 거 들었지 뭐. 아니 먹었으면 그 값어치를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래. 아버님 누구를 일을 시키세요? 네? 일꾼 1, 2 중에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여기가 더 세야 되는 농대를 작업을 싸서. 아니, 그런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니, 아버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빨리. 아니. 저는 아버님, 지금도 아직도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저는 쉬는 날이면 농사를 지러 가요. 제가 하고 싶은데 양보하려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유능하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에이,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아니, 유능하니까. 아니, 그거 쉬지 말해. 하시다. 누구 시키실 거야? 아니, 이거 해야지. 역시, 아, 아버님이. 한번 보지 뭐고. 맞습니다, 아버님. 아, 아버님이 소신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 공장을 뺐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 뭐라, 뭐 친구의 같은 게. 불참은 스타일이잖아요, 아버님. 그럼. 자꾸 병만 넣는 거. 맞습니다. 뭐, 응? 아. 뭐 하는 건데, 아버님? 와, 이거 꺼내야지. 아, 꺼내야지. 이거를. 이렇게. 응? 이거 꺼내는 거야? 응? 아니, 이거 여기다가 싸라고. 아, 여기다 싸라고? 그럼. 자꾸 미끄러지 매로 빠져나가려면 안 해. 맞잖아. 맞죠, 아버님이 틀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계속 해서는. 이 지그작 해야겠다. 많이 해봤다며. 지그작. 지그작으로. 이거 맞추란 말이야. 아, 뭐 막대기 같은 거 없나? 그래. 응? 지휘를 해야지. 이제 그럼 떨어질까봐 이렇게 놓고 좀 눌러야지. 길게 안 떨어지잖아. 그렇지. 지그작으로. 아, 아버님이 안 하시기 네가 딱 한 방에 딱 그렇지 예쁘게 하란 말이야. 또. 자 이제 벽돌 치워 이제. 아니 아버님이 아니 네가 치워 이제. 그거를 딸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업보라는 게 업보죠. 맞죠?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업보. 인과응보. 네. 물을 틀고 이쪽 한참 있어야 돼. 그래 물이 쭉 빠지잖아. 그렇지. 한참 서 있으라고요? 물이 빠져야 되잖아. 이거 언제? 아니 물을 좀 빠뜨리고 와라. 여기다가 놓으면 빠지고. 아니 그래도 또 여기다 갖다 탕나. 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말이 많아 이렇게. 살살. 이게도 지그작으로. 지그작으로. 응. 지그자그가 핵심이야. 20초. 20초보다 5개 있을 때 1분만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내가 이거 딱 멈추면 해. 들어. 돌멩이. 벽돌. 눌러야지. 아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 모자가 잘 오시네요.